무단 조갯짐. 이겨 넘어질까 나르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긴장시키는 특대형 조갯짐인데요. 차례대로? 손님상에 놓은 뒤에도 한참을 위아래로 훑어보고 나서야 뭐 잊은 거 없어요. 그렇지. 사진. 네, 탑인 줄 알았어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9단입니다. 그렇다면 9단이 뭘로 채워져 있는지 봐야죠. 오징어 순대와 만두, 꽃게와 문어다리가 있는 1, 2단을 지나 조개의 왕, 티조개. 비단, 동죽 등이 있는 모든 조개찜. 겨울에 빠질 수 없는 석화찜에 뒤를 이어 쫄깃한 치즈 가리비에 푸짐한 대하 빠질 수 없죠. 갈수록 좋아요. 피조개와 소라 그리고 삶은 달걀까지. 아이고 많다 많아. 보글보글 조개탕까지.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. 그 위에 하나 더. 열보단 딱 하나 모자란 아홉. 9단 조개찜인데요. 가짓수 많은 조개류에 제철 맞은 굴. 꽃게와 문어다리를 추가해 식감의 풍성함을 더했다는데 못 참겠어요. 그림에 떡인 숙이는 노래나 불러야겠다. 구구단을 외자, 구구단을 외자, 구단을 먹자. 숙이도 구단을 좀 먹자. 조개의 초장은 환상 궁합이죠. 아주 맛있어 쫄깃쫄깃하고 바닷가에서 먹는 맛이에요. 오늘 여기서요 해산물 종류별로 다 먹고 가는 기분이에요. 9단 조개찜의 맛을 좌우하는 핵심 재료 바로 이 싱싱한 조개들인데요. 일주일에 4번 이상 인천 연안 부대에서 12가지 내외의 조개류 600에서 800kg을 받는다는 이곳. 어우 담는 것도 일이네 일이요. 아이고 싱싱해 보인다. 이제 숙련된 손길로 각 조개를 손질하고 찜통 위에 차례차례 올려주는데요. 보자. 가리비에 치즈를 뿌리고 나면 그 다음은 그렇지 어깨가 줄을 서고. 어우 우리 사장님은 순서도 안 헷갈리고 차곡차곡 잘도 싸우신다. 어쨌든 이렇게 쌓아 올린 9단 조개찜의 높이 얼마나 될까요? 68cm나 되네요. 네, 처음에는 애피타이저 느낌으로 찐빵이라든가 만두라든가 이렇게 오징어 순대가 들어가고요. 두 번째는 해산물이 들어갔어요. 그래서 조개의 맛을 더 깊이 느끼시라고.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국물이 쪄지면 한 방울 떨어져서 마지막엔 탕이 만들어지거든요. 시원하게 드시라고 조개탕까지 해서 저희가 9단을 만들었어요. 특히 조개탕은 조개를 들여올 때 깔끔한 해감 과정을 거쳐 짜지 않게 조개의 진액 맛 모을 수 있도록 했다는데요. 한 번에 약 15분간 쪄낸 뒤 그렇지 조심조심 손님상에 올려지는 9단 조개찜. 높이가 높이인지라 손님들도 엉덩이를 의자로부터 뗄 수밖에 없는데요. 아, 일어나서 먹어야 되네. 네, 소화시키면서 지금 먹고 있어요, 그렇지? 맛있네요. 이런 스포츠야. 한 단 한 단씩 먹어갈수록 배는 무거워지는데 젓가락질은 멈추지 않는 조개찜의 마력. 먹고 또 먹고 계속해서 먹게 되는 그 기분 숙이도 잘 압니다. 싱싱하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뭔가 아주 싱싱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. 입안에서 조개들이 헤엄을 치고 미역들이 뚫어치는 것 같습니다. 미역들 어디에 심을까요? 아, 어디에 심을까요? 그리고 아무리 배가 불러도 놓치고 가면 왠지 찜찜한 이것. 아 먹다 지쳐도 굴을 이름하여 칼국수. 칼국수. 청양고추로 매콤한 향까지 더한 조개탕 국물과 면발의 조화가 환상적이라는데요.